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정지원 인사드립니다. 네, 아마 저를 잘 모르셔서 저 소개도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방에 많은 분이 계시는데 저를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성공자분들은 많이 강의도 하시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간격이 좁잖아요, 더. 그래서 더잘 들리지 않을까. 이 방에 계신 분이 모두 오토팜 회사가 넘어가나요, 혹시?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 팀만 보더라도 오토팜 회사, 되게 힘겹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하고의 또 오늘 소통이 오히려 총장님, 단장님, 임페리얼님 강의보다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소개는요, 저희 딸 전현영 국장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애터미에서 그러니까 애터미를 한 시간은 좀 됐어요. 좀 오래됐는데 아직은 성공자의 모습까지는 아니고 성공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여기 이제 초대돼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애터미를 하면서 우리 김성욱 국장님이시죠. 국장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김성욱 국장님은 스타시잖아요. 저는 딱이 남자분을 본 순간 어디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말솜씨가 좋은 분이 있었을까? 되게 핫했다. 저그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제 꿈을 먼저 이루셔서 달려가시는 우리 김희숙 총장님. 항상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손주하고 일하러 가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일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이 되는 거를 손수 보여주시잖아요.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타 라인이지만 저랑은 다른. 근데 이두 분이 계시는 센터에 제가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오늘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열정을 다 받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번 제가 10대 때 화목공유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PPT를 가지고 말이 딴 데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PPT 보이나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린다고. 네, 저는 정지원입니다. 네. 저희 10대 때 모습이에요. 10대에서 거의 19살, 그러니까 20대 직전까지는 제가 운동선수로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직 성공자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꽤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일단 재밌나 봐요, 얘기할 때. 그래서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때이 모습을 이제 보여줘서 저를 찾아보라고 해요. 저를 찾아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한 15kg가 쪘어요. 정말 저는 이건 지금 앱 카메라라 좀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한 15kg가 쪘는데 10대의 모습은 오로지 운동. 여기 보면 꿈이 뭐라고 돼 있죠? 국가대표. 예. 근데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부모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 가족, 이 가정사에서 나한 명이라도 좀 제껴놔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를 합숙훈련하는 곳, 뭐 그런 운동으로 저를 보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달리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로 있으면서 나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그냥 이 자리에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가 돼야 되나? 하고 소년체전도 나갔어요. 춘천에서 할 때.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사진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가 저예요. 오른쪽 사진. 근데 신발을 보세요. 다 러닝화잖아요. 삼색 러닝화. 근데 제 신발만 뭔가 구멍이 난것 같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저 이렇게 가난했어요. 이 싸구려 러닝화도 운동하면서 제대로 신지 못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한 긍정 마인드예요. 회복탄력성은 갑이에요, 갑.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절을 저는 부모님을 탓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대신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몰랐고,
누르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서면 안 되고 난 조용히 정말 운동에 집중하면서 저는 그 가난했던 시절을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과거가 지금 애터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되든 아마 도움이 되나 봐요. 저도 이 운동했을 때의 그런 일들이 지금 애터미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다. 그리고 20살 때 갑자기 저희 아빠가 넌 공부를 해야 돼. 하여튼 공부를 시키면서 되게 방황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이제 운동으로 다 나갔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과거이든 여러분들도 지금 애터미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나온 게 헛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지금 현재 내가 변화를 한다면은 충분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0대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20대 넘어가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이거 그림이 참 이쁜지 모르겠지만 20대에서 40대까지 저는 세무회계 쪽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22년간 한 직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그 회사에 뭐 회계 파트를 제가 맡아가지고 22년 한 직장에 있다 보니까는 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만약에 뭐 우리 회장님이 원가 분석 좀 해주세요라든가 한뭐 3일 뒤까지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성향은 뭐냐면 날밤을 새요 회사에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가지고 우리 회장님 딱그 책상에 딱 갖다 놔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했고 누군가가 저한테 뭐 영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로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막 그런 거 추천했을 때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 되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한 20년째 되면서부터 그 회사가 사양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시대 흐름도 얘기하고 저는 몸소 직장 생활을 이거 한 번만 겪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 다 맛본 것 같아요.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저희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형제가 있지만, 형제가 나눠서 엄마, 아빠 병원비를 분담하지 말자. 힘든 거는 한 명만 힘들면 된다.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지랖이 넓어요. 제가 병원비를 감당하면서 20년을 거의 가까이 넘게 엄마, 아빠를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도 변하지만, 엄마가 너무 급속도로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병간호를 하게 돼요. 메인 직장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영업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제가 엄마 병가를 때문에 회사를 일단 그만두게 돼요. 22년 다니던 직장을. 그래서 이제 있을 때한 1년 정도 엄마 간호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돈을 벌 때는 몰랐는데 돈을 안벌 때는 내가 쓰던 습관이 그대로 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영업을 얘기하는데 무슨 영업이었을까요? 네, 내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통 꿈도 못 봤어요. 보험 영업. 예, 네, 전 영업이란 걸 처음 일단 해봤는데 신세계였어요. 딱 듣는데. 제가 보험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 잘했어요. 첫 달에 제가 받은 봉급이 그 해상 쪽, 현대해상이었는데 생명 쪽이, 생명 쪽은 일시불로 주지만 현대해상은 수당을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다녔던 마지막 봉급보다 그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첫째 봉급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4계약 집어넣고 한 것도 아니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한 것이 정말 물한 방울 아는 것을 바다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해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내가 22년간 남의 종으로 살았구나. 정말 내가 새로운 걸 알았구나. 그리고 그 20대, 40대까지 20에 40대 20년간 회장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결국 나는 종노릇뿐이 안 했고 그렇다고 월급이 남들보다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을 택하면서 사람을 많이 한다고 영업이 아니네. 신뢰를 주면 되는구나. 한명한 명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고소득분을 못 벌어도 정말 못벌땐 700. 근데 그게 거의 A급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제가 머리를 이제 망치는 데 맞은 것 같잖아요. 그때 다짐을 해요. 누군가가 정보를 주고 누군가 얘기하면 난 무조건 들을 거야. 왜냐하면 보험 영입을 한게 정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항상 듣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습득을 하게 된 거예요. 22년은 내가 어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오픈 마인드를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쯤에
제가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제 얘기를 또 하겠지만은 여기 사진을 보면 놀리지 마세요. 저희 엄마 발이에요. 저희 엄마는 평생 마지막 인생은 2년은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갔는데 당뇨 합병증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수도 없이 하지만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저는 엄마 병원비를 대고 살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제를 맞는 도중에서도 병원에서 발이 썩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계속 돌볼 수 있었고, 보험을 하면서도 제가 월수금, 엄마 투석하는 날은, 오로지 엄마 옆에 붙어서 가난할 수 있었고, 전 되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엄마를 내가 볼수 있었던 거.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애터미가 아니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다가와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가와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죠? 보험을 처음 알았을 때, 아, 정보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트워크가 예전에는 안 좋은 인식이었지만은 내가 세상을 몰랐던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보험을 그만두고 들어본다는 게 아니고 모든 정보는 들어야겠다. 근데 들어봤어요. 처음에 애터미는 몰랐던 거고요. 저희 옆집에 좀 아시는 분이 그 유니 땡땡, 하이 땡땡, 유 땡땡. 자, 이세 가지의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전 그걸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좋으냐? 저는 제품을 떠나서 시스템 소득. 왜 엄마로 인해 제가 회사 생활을 못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그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라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시스템 소득 뭔가 필요한데 정말 괜찮네 하면서 전 책을 두 권을 사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이걸 바라봤을 때 지금 보험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다시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인프라를 할수 있을까? 과연 연금성 소득이 정말 될까? 의심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것들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 제품이 너무 비쌌어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엄청 건강해요. 엄청 건강하다 보니까 건강식품 입에 댄 적도 없어요. 감기약도 전 입에 안 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화장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도 일단 10만 원대가 넘어가요. 화장품도 비싸요. 이걸 근데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지? 내 주위에 그렇게 부자들도 없는데? 이거는 누군가는 이걸로 해서 돈을 벌겠지만 나는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딱 정보만 접수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성공을 못하겠다 하고 이제 75세까지 몸매 관리, 얼굴 관리 또 세무에게 자격증들도 있으니까 보험은 너무 쉬웠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계속 할때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하나 받아요. 근데 이분이 다단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전 누가 사달라면 잘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저 엄청 잘 사줘요. 조금 남아있으면 그래 이거 쓰면 되지 하고 사줘요. 그래서 그 축복이 저는 애터미 코드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우리가 말씀을 막 들을 때였어요. 성경 말씀을.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이 박한규 회장님이란 분이 애터미 회장님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접목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이렇게 들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래 누군가를 처음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해서 애터미 시작했을까? 전직이 뭘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품에 관해서 간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유니 땡땡, 유 땡땡, 하이 땡땡도 들어봤지만 이게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뭉클했고 많이 안 것도 아니지만 그 문화가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문화가 되게 좋아져서 듣고 그다음에 석세 세미나 있다고 광고를 하길래 석세 세미나 나좀 가고 싶다 해서 석세 세미나를 제가 듣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앞만 보고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많이 찢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스폰서님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굴러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한명 사업자 찾기 힘들잖아요. 이제 재화를 안 냈던 스폰서님은 일을 안 하셔요. 저는 제가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스폰서님은 정말 성품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영업적인 부분이 사람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한쪽이 열심히 하면 대실적이 되다 보니까 한쪽을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는 스폰서님을 제가 태우고 다니고
제가 영업을 했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만났던 거예요. 만나면서, 아, 제가, 애터미가 답인 것을 바로 알았던 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냐 하면은, 보험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불안한 미래 부분이라든가, 뭐, 저출산에라든가, 연금, 그거를 적금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출산도 매년 5만 명씩 감소한대요.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더라도, 한 번은 내장도 썩은 적 있어요. 저 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명이 되셨죠? 내장도 썩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를 지금 달고 있을 때 제가 워낙 오래된 10년 차, 주치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를 저렇게, 엄마는 천국 가실 수 있다.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를. 저는 엄마를 보내드릴 마음이 되어 있다. 워낙 아프게 힘들게 산걸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의료 장비가 되게 많이 발달되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이 된대요. 예전에는 일찌일찌 돌아가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돈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저한테 지원아 너무 고맙다. 너 돈으로 엄마를 계속 살리고 있어서 미안하고 고맙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뼈저리게 이 시대 흐름이라든가 노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 엄마가 한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직업도 어때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으로의 자녀들은 우리를 모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를 그렇게 모시면서 노인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는 애터미에 대한 쭉 얘기 들어보면서 지금 애터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만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했던 애터미를 얘기해 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회사 같은 부분도 보면은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들어오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처럼 아마 작정하고 애터미 진짜 알아보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소비자로 시작해서 뭐 사업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그냥 애터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지금 쓰시잖아요. 소비자는 당연히 있잖아요. 싸고 좋잖아요. 만약에 애터미가 지금 망한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애터미를 이렇게 반품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사재기를 할 생각이세요? 저는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사님들이. 저는 무조건 사재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시스템 소득 때문에 저도 애터미 들어왔어요. 제품에 반해서 들어온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참 희한해요. 제품으로 반한 사람들은 제품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마케팅, 시스템 소득 여기에 반했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전 사업자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하고 다녀요. 사실은. 근데 이 제품은 대신 나중에 전체 다 내려서 썼어요. 저는 제품에 완전히 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다 보니까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정부 투자 기관이라 돼 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서로 필요하는, 연결하는 기업들이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페북이든 구글이든 기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자, 뭔가를 필요한 거를 찾는 사람들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또 이걸 수입을 만들어 간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전 되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어려워졌죠. 저는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내가 얼만큼 누군가를 여기를 연결하냐의 게임이구나. 여기서 내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구나. 난 기회는 가져가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서 나한테 경영권을 줬다. 이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회사가 나한테 준 것을. 그래서 이 쇼핑몰을 준이 경영권을 저는 경영만 잘하자 정말 입만 나불나불 하라 그러잖아요 싸고 좋다 너도 써봐 와봐 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전 그걸 믿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네트워크 처음이다 보니까는 회장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뒤처리는 애터미가 다 해주네 자 그러면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될수 있도록 이 제품도 원자력 기구가 얼마요 1조 4천억이라 한다면서요 이런 기구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과연 어디까지 있겠냐는 거예요. 치약이며 화장품이며 해모임이며 이거는 독창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따라할 수도 없다는 거. 그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또 수익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는 얘기한다면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와, 이거는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돈이 되게 주는 건 맞아. 맞아. 근데 멤버십을 먼저 쌓는 건 멤버십이구나.
돈은 멤버십을 쌓은 다음에 나오는 거구나. 그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구나. 전 그걸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수박 거닳기지만은 인지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하나, 나의 물컵이 있다. 회사에서 정해진 물컵이 있다면은 이 물컵은 내가 물을 막 붓더라도 차고 고기까지만 차고 나머지 넘쳐 흐르는구나.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피라미드로 위에 스타 마케팅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사람의 얘기보다 내 물컵 분량이 있구나. 근데 이내 물컵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걸 주는 게 아니고 이 1600만 명의 회원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물컵을 주는구나. 자, 그럼 똑같이 물을 부으면 되네? 자, 그럼 내가 조금 천천히 붓든 빨리 붓든 그 차이만 있을 뿐 오차는 없겠구나.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 할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속도성은 뭐예요? 시스템 소득은 방향이 중요하다잖아요. 연락 뛰어갖고 서울역 가야 되는데 부산역가 맞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 잡아주는 게 시스템이구나. 근데 모든 시스템을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네? 자, 그러면 나는 이 안에 그냥 들어와 있기만 하네? 이 안에서 나의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되겠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빠르게, 우리가 KTX 타면 어때요? 가만 앉아 있으면, 표만 끊으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 데려다 주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도덕성을 보라고 하는데, 이게 강점 및 경쟁력이에요. 도덕성도 진입이 없죠. 월간 유지비 없죠. 전 보험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미쳐서 뛸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애터미는 전 미쳐서 뛸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도덕적인 부분.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 있었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성향이 그래요. 그냥 막 퍼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오히려 주춤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스템 소득이네? 만약에 월간 유지, 가입비, 진입비 추천 수량이 그전에 들었던 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심이 갔어요, 저는. 저 똑똑하지 않은 편인데 똑똑했던 것 같아,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게 진짜야? 내가 진짜 억지로 사야 되는 것도 이게 내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나? 그리고 내 밑에 뭐 몇천 명 있다고 되나? 수십만 명이 들어와야, 연금성 소득이 될 텐데, 이게 될까? 의심이 갔지만, 애터미는 오히려 처음에 더딜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건 진짜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속성. 자, 생필품이니까 지속적이죠? 근데 반복적인 재구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 가지 회사 차원에서, 내가 독립적인 자영 영업을 하더라도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증가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애터미가 다 해준다는 거. 애터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적 그런 것들이 다 증거들이 오히려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전 세계죠? 현재 26개국. 6개주로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인페어리 지금 13분 나오셨나요? 회사로선 그러죠? 10만 명, 100조 매출 10만 명을 배출할 것이다. 전 세계 파란색 깃발로 꽂겠다.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근데 누가 안 들어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안 듣는 것 같아요. 들리나요? 아우, 죄송해요. 이게 오늘따라 만성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는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알고 애틈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쳐서 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오토팜 회사가 됐어요. 1년 1개월?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스폰서님의 귀퉁이 들어갔대요. 나중에 알았고, 저를 알려줄 수 있는 스폰서는 익산에 계셨고, 저는 안산에 있고, 자, 그렇게 하면서, 애틈을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폰서 눈에 띄용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한쪽이 거치면 스폰서님들은 한쪽이 작아지겠죠? 전 소리쳤어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스폰서님 대실적이 되어드릴 테니까는, 스폰서님들은 소실적을 하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애템을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예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조금의 변화가 아니고, 내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애터미가.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너무 힘들지 않고 네트워크는 줄만 잘 쓰면 꽁으로 먹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주춤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쟁력을 보고도. 그 다음에 시간이 없대. 시간은 내는 거지.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애터미는 다른 데서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었던 분들이 애터미여서 잘하세요. 백수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애터미 와가지고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터미도 똑같아요.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나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애터미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이 안 맞는다, 창피하다, 이건 일단은 간절함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변에 열심히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열심히 되는 사람만 바라보라고 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애터미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나 뭐나 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작은 거예요. 아예 보험처럼 시험을 쳐서 들어온다면 생존율이 높죠. 근데 애터미는 시험 보지 않잖아요. 옆집 언니가, 옆집 오빠가, 뭐 아는 식구가. 해서 그냥 가입하다가 어리버리하게 사업 시작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어리버리 하신 분들이 다 그만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고 글로벌로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점도 안 찍었다고 하죠. 고작 13명의 최고 직급자 임페리얼. 앞으로 10만 명이 배출되는데 빨리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더 재밌게 또할수 있다고 봅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건 본인의 문제라고 봐요. 주도적인 거,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 강한 부정 이미지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이죠. 누구나 다 좋아했으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시스템 소득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사업적으로 확 이렇게 깨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터미는 제가 해보니까 비즈니스적인 오너의 유전자를 내가 장착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 200만 원까지는 저처럼 미쳐서 뛰어도 1년 만에 안 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전 됐어요. 열심히 하면 되긴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은 저 6만 원 버는데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요? 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도 당당하게 사업 설명하는 거는 제가 아직 성공자의 클럽을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오토 판매사만 되면 성공이라면서요. 내 밑에 오토 판매사만 계속 만들면 임페리얼 아닌가요? 전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안 됐다면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 저는 그 얘기를 강하게 전해주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한다면 100% 성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전 얘기하거든요. 6만 원벌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쇼도 플랜이 뭐냐? 나의 미래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200까지는 벌어본 사람들이 많아. 자, 근데 더욱이 200까지 못 벌어본 사람들도 오실 수 있고 주부들도 1,000만 원 이상까지 벌어본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요? 애터미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까지의 과정만 내가 겪어본 사람들이야. 1,000만 원, 2,000만 원, 1억까지의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인드셋이 정말 필요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넘어가서 보면 애터미는 마인드셋 게임이다, 멘탈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애터미 어떻게 사업하면 잘해요? 성공의 8단계 들으세요. 100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냥 내 자신이 이 애터미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제품에 대한 마인드셋이 있는지, 사업가에 대한 마인드셋을 가졌는지, 미팅에 대한 마인드셋을 가져갔는지, 이세 개만 하더라도 오토 판매사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 마인드셋은 저도 애터미 제품에 반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그날 석세스 세미나 듣고 주력 제품을 전부 내렸어요. 그리고 전부 치우고 전 그것만 썼어요. 그러면서 이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애터미 제품 해무임이 어떻게 되는지, 치약이 어떻게 저한테 효과가 있는지, 전 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마인드셋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해무임 같은 경우는 제 파트너 중에 백혈암 환자가 계셨거든요. 애터미 알기 전에. 근데 병실에 5분 정도가 계셨대요. 근데 살 확률이 전부 20% 미만. 네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푸라기로 잡혔다는 심정으로 이 해모임을 받아들여서 먹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낫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오묘하게도 네 분은 안 되셨어. 네 분은 정말 돌아가셨는데 이한 분은 지금은 이제 7, 8년 됐겠네요. 5년째 완치 판정을 그때 받았을 때 되게 저희가 기뻤거든요. 그래서 해모임 전도사가 됐어요. 그분은. 자, 그런 해모임. 저 같은 경우도 한냉 두드리기가 있어요. 겨울만 되면은 꼭 아토피처럼 영하만 내려간 몸에 놨다가 영상 3도만 되면 싹 없어져요.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이게 한냉 두드리기인데 이게 면역에 대한 부분인지 언젠가부터 이게 한몇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해모임을 먹으면서 그 부분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거의 90%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 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사재기 할 수밖에 없죠. 애터미가 진짜 잘못되더라도 저는. 그다음에 치아 같은 경우 거의 임플란트예요, 저는. 임플란트인데 그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제 이가 저기래요. 가만히 놔둬도 치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이라고 잘 정말 잘 닦아야 된다고. 정말 치석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 치약을 쓰고서는 치석이 안 생겨요. 정말 좀 놀랐어요. 세균 찌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치석이 안 생겨서 저는 진짜 어디 북극에 가더라도 치약 해모임은 챙겨가야 되는 상황. 북극은 또 춥잖아요. 근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지금 파마를 미용실에서 안 해줘요. 저희 딸 아들이 저의 안 좋은 단점을 타고났어. 머리숱, 머리 얇은 거. 그래서 저희 아들 딸은 다 탈모, 그 뭐죠? 씹는 거? 그걸 할 정도예요, 20대가. 자, 그, 이제, 어머,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들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도 좀 심고 했는데, 이 애터미 샴푸를 쓰면서, 한방 샴푸를 쓰면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거예요. 되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인생템이에요. 인생템 하나 추가는 제가 잘 먹어요. 파인잔. 요렇게가 저희 인생템이거든요. 그 인생템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제품들이 좋다 보니까는 제품 마인드셋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우린 광고 마케터 역할인데 뭘 광고하겠어요? 제품을 광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서 명단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지? 또 강의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또 사회초년병이 요즘 많이 들어온다는데 얘네들한테는 어떤 거 전달하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업가 마인드셋은 뭐냐면은 마케팅을 일단 숙지해야 돼요. 그냥 3대 36만 원이 개념이 아니고 이 마케팅 3대 36만 원에 꽂히다 보면은 저는 되게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파트너도 많이 떠나보내봤고 자 근데 그거를 견뎌내지 못해요. 이 마케팅의 정말 진실된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래서 마케팅을 굉장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애터미는 한번 들으면 평생 써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마케팅 마인드셋.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만든다. 쫄거 없어요. 쇼드 플랜. 내 미래를 난 먼저 계획했어. 그 미래를 향해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눈 뜨고 눈 감고 일하는 모든 일들은 그 간격을 좁혀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고 내 미래를 얘기해 줄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팅 마인드셋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립적인 자영업이면서 이건 팀워크 사업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스폰서에 귀퉁이 중에 들어갔고 제 스폰서는 도중에 그만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자장격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수가 돼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미쳐서 처음에 들어서 1년 1개월 만에 이제 오토팜 회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 파트너를 위해서 제가 뛰고 있잖아요. 2000 그때가 어쨌든 본부장 갈 때까지 본부장도 전 혼자 기획하고 스폰서들하고 전체 갈때 직급 도전할 때 저도 혼자 프리팀하고 본부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때까지. 근데 애터미를 제가 철저하게 깨닫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미팅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한다 아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운영자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줌에도 들어오시잖아요. 자, 김성호 국장님이 계속 들어오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늦게 올리면은 저는 스폰서님들한테, 스폰서님, 이거 오늘 있으면 이거 공지해야 되는데요. 스폰서님, 이거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인드셋을 한다면은 내가 빨리 배우게 돼요. 내가, 빨리 리더가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많이 애터미를 자영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뭐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자영사업이다. 내 사업이란 인지, 이거를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면 그 뒤로는 전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안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데이터를 뽑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 대차대조표 회사들은 다 뽑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회사에 대한 거는 열심히 듣고 분석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자신의 데이터를 의외로 분석하거나 내 데이터, 메타인지를 키워야 되는데 내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로는 저희는 물어봐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직대 스폰서한테 물어보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조용히. 자, 그러면 직대 스폰서가 몰래 투표를 한다면은 투표 용지에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투표를 한번 해보라고. 비밀 투표를.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조금 직시하면서 나 자신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에 대한 거를 내가 첫 번째 이용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다 강에서 얘기했던 얘기죠. 근데 행동력으로 실천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애용을 그렇게 100% 했죠. 그다음에
배우래요, 성공의 8단계대로. 저는 스폰서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로지 저는 성공의 8단계를 믿었어요. 회장님이 100번 들어라, 전 100번 듣고. 그러면 갔다 와서 그 목표 설정, 결단, 어수룩하죠. 하지만 그걸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걸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지만은,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을 아는 거 하고 내가 실전에서 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가요. 애터미를 하면서. 아, 그래서 스폰서들한테 예스 하는구나. 이건 경험치를 사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죠? 배워야 알릴 수 있잖아요. 자, 알린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초대. 그래서 저는, 초창기 강사님들이 무조건 이 자리에 초대하면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 얘기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는 초대였어요. 내가 세미나에 신규를 초대 못하면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좀그 아이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규만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컨택한 사업자들이 거의 줄을 이뤄서 함께 사업을 지금은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규를 데려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시스템에 합류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시스템은 세미나 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애터미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나는 광고 마케터인데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알리겠죠? 뭘 알아야 알리는 거다. 그래서 우선은 시스템의 합류의 첫 번째 조건이 생각을 비우는 거다. 애터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규가 들어오든 또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보험에서 많이 벌었던 거싹 비우고 전 전업을 3개월 만에 애터미 알아보고 전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험에서 뭐 미친 년이다 뭐 난리가 났어요. 저 수익 그만두고 애터미 가서 전 7개월까지는 20만 원 벌었어요. 근데 7개월까지 그 20만 원이 저는 나름 현장 경험은 부족해서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보완하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개월째 그 20만 원은 오토팜사 되기 직전이에요. 그걸 좀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왜냐면 보셔요. 6만 원 만다 했을 때 좌측에 전 일단 좌우측에 제 사람으로 내렸거든요. 우측은 저의 식구와 가족과 또 지인들, 좌측은 제가 영업했던 사람들 딱 넣었어요. 색깔이 너무 달라요. 좌와 우가. 되게 힘들었어요. 좌와 우의 색깔이 들려서. 그래서 처음에 좌측이 막 사업자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우측은 또 소비자 그룹은 쪼만쪼만해. 근데 좌우가 또 대서가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애터미를 조금 비워봐라.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들을 제가 자꾸 알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도 알아봤다. 너도 비우고 알아봐라. 그렇게 시작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럼 뭘 알아보냐? 사람들한테 시스템에 가자, 세미나에 가자 하면, 또 가? 똑같은 거 들으러 또 가? 했을 때 아예 전 정립을 해줬어요. 애터미를 알아보는 데는 다섯 가지를 알아봐야 된다. 첫 번째 제품 내용을 왜 하라 그러냐? 왜 주력 제품을 바로 내리라 그러냐? 사업자들은 타사 제품보다 우월한지 꼭 비교해봐라. 안 그럼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하겠느냐? 자, 두 번째는 사업 설명회 참석 왜 해야 되니? 네가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꼭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내 말만 듣지 말고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 스폰서 미팅도 하자. 했더니 왜? 나의 팀도 중요하다. 이거는 독립적인 자영 사업이면서 팀워크 사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의 팀의 성향이 어떠고 색깔이 어떤지 같이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홈파티 하라 그랬거든요. 라면도 끓여주고 고등어도 먹고 안에서 체험도 막 해주고 왜 사업자한테 쉬운지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어차피 못해요. 전달도 어렵고 근데 얼마나 쉬운지 고등어 하나 구워 먹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그렇게 어려워? 하고 사업자들이 쉬운지 알아보자. 석세스 세미나는 진짜 성공자가 존재하는지 그 알아봐라. 너도 할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합류하는 조건이 이 애터미를 다섯 가지 알아보는 조건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해달라 얘기했던 거고요. 알아보다 보면 점점 애터미가 좋아지는 삶이 나와요. 점점 안 좋아지는 삶 나오면 제껴지겠죠. 빨리빨리 오면 제낄 거는 제끼고 내가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는 거를 빨리빨리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전 제가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다. 무턱대고 성공의 8단계, 무턱대고 팍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업의 시작인데 뭘 좋아하게 만들어요?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든 완벽한 나의 복제자를 처음부터 만들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좋든 내가 정말 돈이 좋아서 성공하든 스폰서가 좋아서 시스템의 연금성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 이 전체가 정말 저는 애터미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애터미 문화를 좋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니즈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애터미를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폰서의 에이스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알아서는 하지만은 그 에이스가 내 생각을 우선 지우는 거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가 그게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직대 스폰서랑은 별로 안 친한 경우도 많아요. 친한 경우도 많지만은 왜냐하면 가장 직대가 내걸다 가져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들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대 스폰서 일단 소통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 합류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복제의 시작이고 성공자를 복제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저는 이 복제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폰서에 꼭 에이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써요. 자, 이분들의 이름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스폰서님들이에요. 이렇게 달랑, 이 부분이 다제 스폰서님이신데, 많이 약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뭘 해줘서, 저는 제가 오자마자 미쳐 생겼기 때문에 대실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은 소실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요, 저는. 그런데,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열심히 사람 가입하고 포인트 올리고 오토팜 회사 찍고 이것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직대 김이란 스폰서님의 인내력을 그 위에 김희선 스폰서님의 따뜻한 마음을 김영희 스폰서님의 자상함 김정수 스폰서님의 아낌없는 사랑 윤은경 스폰서님의 카리스마, 백병수 스폰서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세가 넘으셨으니까 최우수 스폰서님의 버텨온 실전 경험, 최규정 스폰서님의 10년 네트워크 경험. 저는 이런 것들, 아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바이너리 활용이 뭔가 스폰서랑 찌그락찌그락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사업은 내가 하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 스폰서들의 장점이 뭔지 볼줄 아는 사람, 또내 파트너들의 장점을 볼줄 아는 사람. 저는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단점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스폰서하고 파트너들의 단점을 얘기하다 보면은 끝이 없고 평준화 시키는 것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장점을 자꾸 얘기하고 더 좋게 하다 보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대잖아요. 그럼 난내 스폰서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좋겠어요. 정말 단점 투성인 사람들이 좋겠어요. 전제 스폰서님들이 특별한 사람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의 장점을 내가 찾는 게 이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나에게 활용도가 있게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기하고요. 언제나 이걸 얘기하는 경우가 제 자신도 바르게, 제가 잘못했을 경우 이분들에게 욕을 먹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너리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뭐 스폰서가 찌그락찌그락 이 스폰서 때문에 저 스폰서 때문에 얘기한다면은 전 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너리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어떻게든 볼줄 아는 거,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잘한 줄 알았어요. 되게 네모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직진이었던. 그렇지만 애터미에 성공하려면은 동그랗고 자신의 색이 강하지 않은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됐죠? 계속 수정하고 다듬고 깎아, 내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쉬워요. 자치관중, 우통관중, 유통 채널 내가 만들면 되고, 가입해서 쓰게 하면 되고, 자, 소비자는 바람 훅 불면 날아가요. 사업자 굉장히 필요합니다. 후원수당 3천만 원도 안 돼요. 직급수당 받아야 1억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돈 버라는 감을 잡고 오셔야 돼요. 직급수당 필요하네? 직급수당은 회사에서 재심합력한 대가로 주는 거네? 후원수당은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면 주는 거네?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재심합력 뿐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왜 시스템이 정답이냐면은 에이스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 특히 애터미는. 물론, 소비자 갖고만은 돈못 벌어요. 사업자가 필요하지만은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보고 이것들을 실현해 나가면서 특별한 삶을 살수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만 지나면 그러면은 성공하나요? No, 절대 그건 아니죠. 육성 시스템은 필요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위에 시스템만이 정답이라는 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정의들을 조금 해보고요. 제가 이제 했던 것들, 애터미에서 처음 오토팜에서 되기까지 지금 현재 저는 제 수준은 오토팀장이에요. 오토팀장인데 오토국장이 저희 꿈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오토국장은 너무 멀더라고 오토국장은. 자,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세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애터미에서.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하는 거 애터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성내 8단계를 가지고 A코어 쓰면서 내가 이세 가지를 진행했을 때 되는데 결단력은 변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매일매일 결단을 해요. 여기 다시 배운다, 다시 만든다 했잖아요. 혹시 지금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다시 배우시면 되고 다시 내 조직을 만들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준비해야 될 거, 또 내가 시작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저는 행동할 때는 목적과 목표가 당연히 있잖아요. 준비와 시작,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다 다르다고 봐요. 자,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제 일상처럼 내가 뭘 할까가 아니고 나 무엇을 안 할까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제 결단력에서는. 그때 엄마의 병원 문제가 있었어요. 식사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봉사 문제도 있었어요. 전 교회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시작하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그러는데 전 파트너들한테 뭐부터 없을지부터 지금 챙겨보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결단을 시작했는데, 저는 제 인생의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느낌을 받았고, 너무 처절하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첫 섹세스 세미나에서 정지원이란 이름을 다시 찾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전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다. 너무 힘들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눌렸던 나,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 있었나 봐, 제 안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미나를 안 들었다면. 근데 내 작은 거인이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역경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전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였던 것 같아요. 역경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면서, 열심히 미쳐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실패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겐 노하우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저도 애터미 시작할 때 누가 보더라도 애터미를 할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1,000만 원 버는 입장에서 그거를 병원비를 거의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이제 사진을 보셨지만 되게 심각하게 한번 고관절이 조금 넘어져서 고관절이 으스러졌네. 6개월 병원에 계셔야 되거든요. 엄마는 보험도 없으셨어요. 다 돈으로 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파요, 남편이 반대해요, 뭐 아이들이 어려요, 뭐 애터미를 못하게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터미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마 병원비를 벌지 않으면 엄마의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미안하잖아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나 제대로 한번 애터미 해보고 싶은데 3년만 참아줘.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3년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 계획을 세우고, 달렸던 것 같아요. 때로는, 집에 가보면은 엄마가 혼자 음식을 못 챙겨 먹어요. 이게 막 저혈당이 오고 쓰러지니까 잘못 그러시니까 또, 나 배고파 죽을 것 같다고 저만 기다려. 어떤 날은, 아빠는 괜찮으셨는데, 아빠, 나 애터미 3년 할 동안만 엄마 옆에서 병원만 왔다 갔다 택시만 좀 태워주시면 돼. 좀 부탁해. 하고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 아빠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게 뭐가 무료였는지 술을 마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은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빠가 엄마를 잊어버리고 있고 엄마를 찾는 걸 잊어버리고 또 아빠가 어느 날은 집 안에서 넘어져갖고 피투성이가 또 되어 있고 10시, 11시에 들어오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밥을 챙겨서 주고. 그때 저는 되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애터미 꼭 해야 돼요. 애터미를 봤어요. 전 애터미가 답인 걸 알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결핍들이 내가 애터미를 그만두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전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면서 제 마음속엔 엄마가 병원을 너무 자주 가시니까 지원아 너무 미안해. 또 병원비 들어가. 그리고 저를 도와주려다가 또 넘어지면서 또 뭐가 부서져. 골절이 돼. 그러면 지원아 내가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미안해. 병원비 때문에 또 어떡해. 저는
엄마가 그 병원비 걱정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애틈했을 때. 그래서 엄마 눈에 2,000만을 뿌리면서, 엄마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도 채용할 거야. 엄마 집으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무엇 때문에 못하는 애터미를 저는 이것 때문에 애터미 해야 돼요. 지금 빚을 더질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벌어서 병원비를 못 대면. 하지만 3년 뒤, 5년 뒤엔 너무나도 큰, 오히려 나도 일을 못하죠. 병원비는 계속 더 쌓이겠죠. 차라리 딱 결정한 내가 어디까지 목표를 잡는 거야. 여기까지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대출? 오케이.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 뒤에는 갚고도 남고 살수 있는 그걸 마련할 거야. 저는 오히려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 결단이 전 너무 감사해요. 그건 지금은 축복이죠. 근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더 힘들어졌겠어요.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엄마가 저의 성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2019년 10월 24일 날, 제 생일 전날이야. 돌아가셨어요. 거기서도 제가 막 우리 딸한테 애터미 얘기하다니까 우리 딸이 나 미쳤다고 이제 했던 건데, 그때 저는, 그때도 신규를 초대했어요. 전 신규를 어떻게든 초대 안 날이 없어요. 신규를 초대해서 딱 12시에 원데이 세미나, 그때 이제 앉혔을 때, 콜마 비엔에이치 있으니까 딱 앉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전 너무 놀랬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9일 동안 제가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애터미 때문에 내가 엄마를 9일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간병을 할수 있었거든요. 항상 그러고도 퇴원을 하셨던 엄마인데, 이번엔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은 계속 지킬 수 없잖아요. 엄마, 나 그러면 세미나 갔다 올게. 잘 있어. 이따가 저녁에 올게. 7시까지는 올수 있어. 그러고서는 왔는데 엉덩이 부치려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전 울면서 제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 영환실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엄마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오늘 달려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울컥하는데,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게 해주시더라고. 그 기회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 나 애터미를 성공했어. 엄마, 나 애터미에서 리더스 클럽 갔어. 저는 엄마한테 그거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천국 가서도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동생들, 아빠, 내가 다 책임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제 동생도 애터미하고 저희 딸도 애터미 하잖아요. 전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결핍들을 에너지로 바꿔서 전 뛰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뛰었어요.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애터미잖아요. 그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애터미 시작하시는지, 아마 여기는 성공자들이 많은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내가 그분들보다는 아직 성공을 못했다면, 저와 같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터미 하면서 느낀 거,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는 꼭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관리 절대적이에요. 저는 돈을 되게 펑펑 썼다고 했잖아요. 미래에 받을 돈이지 지금 받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의 돈을 끌어서선 안 돼요. 그래서 김밥만 먹으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돈 관리는, 왜냐하면 저희 팀을 보더라도 이 비용 관리가 안 돼서 돈좀 벌고 오겠다고 애터미를 부업을 떠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시간 관리, 애터미 시간은 빛의 속도예요. 그리고 감정 관리, 스폰서, 파트너, 감정 관리 때문에 저 같은 경우 3년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조금 할수 있으면 하겠는데,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 아, 이 상황이 나빴구나. 이 상황은 내가 빨리 벗어나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애터미 일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명단 관리는, 명단은 내 자본이에요. 제가, 오토 판매사까지도 빨리 가고, 국장까지도 빨리 가고, 본부장까지 찍는 것까지도 빨리 갔는데, 오토팀장까지 뿐이 아직 안된 이유는, 명단, 관리를 희망 고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쳐서 뛰니까, 전 제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 모두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애팀 사업하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근데 전 네트워크를 안 해봤잖아요? 전 정말 애터미야에서 내가 참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를 처음으로 깨달아가요. 정말 전 평범한 사람인데, 애터미에서는, 어머머, 돈을 벌겠다고 해놓고는, 정말로 정말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태풍이 불면 태풍이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너무나도 핑계와 이유가 많고 애터미는 오토 판매사를 해내려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200만 원을 벌려고 오는 거예요. 처음이. 근데 그 200만 원이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나요? 전 파트너한테 그 얘기예요. 오토 매출이란 이 세상에 없다고. 매출을 내가 만드는 거라고. 근데 왜 매출이 없다 그러느냐? 지금 화장품 방문 판매회사 가봐라. 그 목표, 보험회사 가봐라. 그래프, 수치 올리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왜 애터미는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 해서 가라는 게, 마스터를 하라는 게 세일즈 마스터인데,
왜 벌써 세일즈 마스터도 아닌데 다이아몬드 샤론인 것처럼 일을 하느냐? 전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을 판매사를 만들었어요. 자, 우측은 괜찮아요. 좌측 같은 경우는 내가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용수를 땡겨요. 놓으면 내려가요. 밑은 계속 내려가면서 오른쪽까지 띄워줘야 당연하죠. 띄워주는데 그것도 될 사람을 띄워줘야 돼요. 리더 찾기 게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안될 사람을 내가 만들어줬어요. 얼만큼 미쳐서 뛰었겠어요. 남의 오토가 아니고 내 밑에 2명까지 오토를 만드니까. 근데 그 오토란 게 넘치는 오토가 아니고 직급상 정도만 좀 내리면 되는 한쪽은 일단 넘치고 이쪽도 250 나올 수 있는 거의 200까지 나오는 걸로 해서 했는데 밑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 너 여기 조금만 해.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넌 요것만 하고 있으면 돼.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갔더니 아 이분들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희망 고문을 했구나. 이들을 붙잡고 그 시간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눈을 감고 눈을 뜰 때까지 매출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일하세요. 딱그 얘기를 냉정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3년이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 3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희망 고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업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머릿속에 업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살아야 파트너도 살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자 오른쪽은 소비자 명단으로 시작됐어요. 내 지인들로 그다음 보니까 탄탄해요 매출이. 그리고 좀 더디지만 가자 가자 나가자 이건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성숙되어지면서 탄탄해지고 좌측은 애초부터 제가 사업자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들쑥달쑥하더라는 거예요. 제품은 쓰긴 써. 근데 애터미도 대단한 게 이러더라도 오토 판매사를 안 내려갔던 이유가 얘네들이 떠나더라도 제품은 쓰더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부터 반했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해. 지금도 좌와 우의 성향은 틀려요. 그래서 애터미 우측은 알아서 하는 이제 조직의 리더가 되어졌고 좌측도 물론 그렇지만은 4시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24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묘미는 뭐예요? 타인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24시간을 240시간 누가 쓰냐의 게임인데, 저는, 네트워크를 몰라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24시간을 제가 몸을 쪼개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거의 직전의 판매사들도 내가 손을 놓으면은 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우측은 따라오다 보니까 매출이 쌓여 있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좌와우를 저는 똑같이 평균이 비슷해요. 포인트도. 우측이 조금 더 있지만 저는 이제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쪽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많이 할애는 되지만, 내 사람으로 함께 한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애터미는 명단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한줄돼 있다? 한 줄만 한다? 아싸? 전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도 내가, 물론 오토판매사만 하다 말건 모르겠지만은, 인피어럴까지 가려면은, 처음에 두줄 하나, 중간에 두줄 하나, 막판에 두줄 하나, 누군가는 분명히 두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싸리 처음부터 두줄 했던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줄의 인맥 파기를 하다 보면은 미친 파트너가 결국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미친 파트너가 잭팟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실은 그 미친 파트너가 나오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나의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몰빵해서 정말 도와준다면은 훨씬 더 성장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관리, 또 건강 관리, 결핍을 에너지와 나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 성공이란 놈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의 기준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 그래서 내저 사람 24시간 혼자 뛸수 있고 돈도 좀 있어서 빨리빨리 애틋을 잘하는 것 같아. 난 돈도 없고 빚만 있어. 자, 난 부모도 아파. 자, 그런다고서 성공이 그래. 지원아, 넌 조금 봐줄게. 세미나 요때 빠지고, 넌 요만큼만 해.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 결국 그 결핍을 에너지화 시켜서 내가 더 디딤돌을 삼고 뛰지 않으면은 성공이 될수 없다는 거. 그래서 되게 이건, 냉정하다는 거. 애터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거 좀 알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애터미 사업에 좀 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속력이에요. 전 지속력이 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목표를 잡았어요. 피드백을 해요. 자, 근데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공의 8단계 따라 한다 하더라도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스폰서들이 함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나? 근데 그것도 착각이더라고요. 충분히 이거는 내가 현장에서 당해봐야 알아. 분명히 스폰서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을 거예요. 내가 안 들렸겠죠, 그 시간에는. 근데 제가 실패를 거듭했어요. 파트너 떠나보냈어요. 자,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다시 또 제가 실패했을 때 저희 딸이 애터미를 시작한 게 신기할 정도예요. 한 번은 오래전 얘기인데 좌측이 떠나갔을 때 조직이 무너졌을 때 우리 딸이랑 밥을 먹기로 돼 있었어요. 오므라이스 집에서 아니 무슨 그런 집이야 가게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밥을 먹다 말고 제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엉엉 울면서 나 성공할 수 있겠지? 나 이래도 성공할 수 있어. 그치? 막 그거를 딸한테 했더니 딸이 창피하지도 않고 엄마 성공할 수 있어. 걔는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이제 휴지를 주면서 눈물 닦으랬는데 그때 엄청 울면서 저는 오히려 그 파트너들한테 혹시라도 나 때문에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미안하다. 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전 보안이라고 생각해요. 내 실패했던 걸 내가 남 탓이 아닌 모든 것은 내 탓.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안이 돼요. 그러면 보완하면 그 다음에 또 실력이 되죠? 그것도 반복해.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렇게 떠났던 파트너가 돌아와서 중국에서 센터 세우고 지금 열심히 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있고 좋고 별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평가 기준을 나로 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창기 저의 열정이 저는 평가 기준을 저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하는 게 아닌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따라와야지. 근데 그 부분을 평가 기준을 나로 세웠는데 그게 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을 240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명단 가지고 이것들을 조금 명심하면서 타인의 능력 활용, 지렛대 활용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첫 번째 단계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배우는 단계가 맞아요. 이것을 내가 빨리 탈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또 함께 일하는 단계가 와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나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나도 일할 필요 없는 이제는 정말 이 인생의 풍미를 맛보는 단계가 옵니다. 저는 항상 애터미의 끝점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떠나든 어쩌든 있고 저걸 별꼴이 나게 올지라도 아 그럼 나 성공이 가까워지는구나. 전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끝점, 내가 생생히 꿈꾸는 거는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이건 이뤄낼 거야.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보완시키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팀을 만드는 네 가지 능력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크루팅 능력, 후원 능력, 팀 빌딩 능력, 제일 중요한 싸우지 않는 능력. 저는 우측은 좀 파트너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늦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엄청 이렇게 달리다가 스톱이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과부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싸우지 않는 능력이 이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 같아요. 저도 지금도 노력하며 만들어 가고 있고요. 리크루팅이 사람만 리크루팅 하는 게 리크루팅 능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CTM 초대, 스폰서의 초대, 뭐 제품의 초대, 이것도 리크루팅 능력이라는 거. 팀원들이 필요해요. 높은. 내가 과연 팀빌딩, 온라인 팀빌딩 100억짜리 만들 것이냐, 계집만도 못하게 만들 것이냐, 그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어쩌다가 내 밑에 재팟이 들어올 수 있어. 재팟이 터져. 근데 지금은 애터미를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해외든지 더 많이 알아가. 그렇다면 조금은 내가 이제 할줄 아는 사람의 스폰서를 찾아오더라고요. 회장님 말씀 따라. 내가 조금은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게 연결 확률이거든요. 우리 일단 연결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단톡방에 연결이든 어디 연결이든 그래서 그 리크루팅 능력이 그냥 사람만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또 후원 능력은 100% 필드에서만 생긴다는 거 이론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조금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한60% 새내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람이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 정말 제대로 된 진주라면 좌우를 함께 현장에서 뛰어서 후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뭐 소감 써내라 한다라도 후원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현장에서만 생긴다는 거, 그리고 팀빌딩 능력은 이건 시작부터 내가 참여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들어오면 뭘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스폰서도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먼저 참여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배우게 되겠죠. 배운 대로 하는 태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가 복제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싸우지 않는 능력은 되게 무서운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능력. 그래서 한순간에도 그룹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도, 애터미는 내가 뭐 해내려면 해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더 많은 성공을 빨리빨리 가려면은 어느 선까지, 2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가겠지만 정말 그 이상의 돈을 가려면은 나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 처음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 착각하는 게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제 능력으로 처음에 뭣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오토파멘사까지 빨리 가요. 내 능력으로는. 하지만 그다음부터 팀장부터는 절대 내 능력으로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시만명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을 해내는 게 에이코아 같아요. 저는 에이코아를 우리 팀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써내는 게 아니고, 에이코아의 비밀은 오늘 한 일을 체크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내일의 계획을 목표하고 실천하는 것. 내일 내가 보험사계상 상담이 돼 있어. 오늘 영상을 어떤 걸 들어야겠어요? 이분에게 맞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보통 에이코아 같은 거할 때, 성장의 가능성이고, 5번부터는 매출에 대한 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득에 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리드를 찾는 거는 1번부터 4번. 책 읽고, 동영상 보고, 애용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성숙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발휘되잖아요. 자, 우리는 처음에 막 제품 판매하는 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스템 안에서 내 시스템을 돌릴 줄 아는, 육성 시스템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을 나오기 전까지는 난 24시간 활동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240시간을 내가 쓸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에이코어를 오늘 한 일을 체크하지 마시고, 내일 누군가 내가 사업설명이 돼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준비하는 거죠. 어떤 거를 영상도 한번 찍어보는 거고. 내일에 관계된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가지고. 저는 에이코어는 그때는 내가 없었지만 했을 때그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할일 적고 꼭그 다음 단계, 이분을 향한 내일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회장이 외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반드시 성공을 꿈꾸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저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제 남편. 예,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달에 1억을 벌겠다고 선언하라 했던 말을 저는 파트너한테 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속을 했잖아요. 그만두지 않고, 그만뒀다면 실패지만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결과가 지금은 저도 해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안 나왔네요. 사진을 넣은 게안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결국은 키르기스탄에 센터가 세워지고 중국에 1년 동안 그만뒀던 그분이 다시 중국에 가서 센터를 세우고 또 말레이시아에 센터를 사랑방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어디죠? 몽골에 센터가 세워지고 하면서 정말 멋진 일들이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멋진 일들이 저에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인생을 걸고 애터미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걸고 애터미를 했고 조상 대대로 바꾸지 못했던 이 인생을 제가 이 대에서 정말 끌어내는 가문을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24시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게 고상하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애터미를 사람들이 많이 고급지게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론 처절하게 정말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오토팜에서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까지 충분히 벌어요. 모든 일들은 되게 불확실한 것 같아요. 뭐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애터미는 시스템과 함께 급상승해서 날아가잖아요. 전이 날아가는 곳에 탄것 같아요. 내 비행기가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자, 근데 애터미는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 참여를 안 한다면은 분명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와 함께 열심히 이 애터미호에 탑승해서 인피니트까지 날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